그런데 저녁 밥상을 물리자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 아침에 총을 다해서 본 총을 닦고 있어. 아, 당신이 해놨어도 다 깨끗이 안 해졌어. 아니, 아침에 내가 다. 아니, 틈새기 안 해졌잖아요. 아, 틈새기로 다 닦아놨어 내가. 안 해졌어. 아침에 총 그대로 하고 다 닦아 닦고. 안 해졌어. 아, 그만해. 나 이제 나 했는데 그 하고 있어. 나 안 보라. 나가. 아, 그만해. 뭐 하고 있어. 그만해. 에이, 참말로 해도 안 만다고. 아직 닦아서 또 닦고 있는. 아니, 안 해졌다께. 아이, 그만해. 나 나가. 아이고. 안 해졌어. 아버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해놓으신 거 잘못 해놨다고 내가 다시 닦는다고 화가 나셨어. 이제 금방 풀으셨어. 너무 마음 먹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금방 풀어주셔야 보셨다. 그 사이 살림 담당 병두 씨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방황 중이다. 아니, 총회는서 또 종사하고 있어. 아, 또 옛날 깎음해야지. 그냥 열받은 기야. 알아서야지. 열받아. 잠시 후 집에 들어간 병두 씨가 세숫대야에 물을 받는데. 어, 이것도 내 들고 가세요. 아유, 고생했을 게 발 치켜주려고요. 화난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미안한 마음만 남았나 보다. 총 다 끝났는가? 아, 죽었는데 뭔 청소한다고 그래. 다 해놨는데 이리 와. 앉을 앉소. 안방 마님이 앉을 의자도 갖다 놓는 병두 씨. 네, 앉아보시오. 앉아. 뭐야, 발 씻겨준다고 그래. 아까 또 미열하면서. 호강해야지. 응? 아니, 청소했는데 또 청소하고 있어. 아니, 미열하면서 또 애 발을 씻겨준다고. 아, 그래. 다 알지. 알면서 왜 청소 또 오냐고. 아니, 그래도 다 했어도 또 안 해진 데가 있잖아. 조경 마사지로 아내의 수고를 덜어준다. 너무 깨끗한 거 무슨 것이야. 쟤네 깔끔히 아주 좋지. 시원한 발 마사지에 피로가 풀리는 해님 씨. 우리 젊음이 이제 늙어가는 이제 인생인데 이런 재물로 살고 이런 낙으로 살고 즐겁게 살다가 봐야지. 근데 발을 씻어주면은 청춘을 돌려다오 한번 노래를 불러야 돼요. 노래 불러요. 왜 그랬는데 뭐 좋다고. 아, 좋지. 불러. 그럼 한번 불러봐라고. 불러봐. 청춘을 네. 돌려다오. 서로 깍지를 낀 부부는 행복한 꿈나라로 떠난다. 잠이 오지. 손을 안 잡으면 잠이 안 와.